여러분, 이 놀라운 기어를 보십시오. 첫 번째 기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기어를 돌리고요. 그 기어는 또 그 다음 기어를 돌립니다. 기어는 단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빨라지다 못해 마지막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돌아버립니다. 자세히 보면 첫 번째 기어부터 마지막 기어까지 속도는 제각각이지만 전부 똑같이 한 바퀴를 돕니다. 똑같이 한 바퀴를 도는데 왜 이렇게 뒤로 갈수록 빨라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 기어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빨라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직접 이 눈 깜빡 기어를 만들어서 그 원리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와우, 나훈님. 예스. 3D 프린팅 출력이 다 끝났네요. 네, 맞습니다. 우후. 드디어 모터가 첫 번째 기어를 돌리면은 그 기어가 다음 기어 돌리고 그 기어가 또 다음 기어 돌리고 해서 마지막 기어까지 한꺼번에 돌아가는 그런 구조. 맞습니다. 자, 긁지 마요, 유튜님. 하이, 제키. 하이, 제키. 이게 누구야? 머리 할 때를 필요합니다. 원이에요. 미즈도요. 제키님. 안녕하십니까. 전 메이커 제키입니다. 제키님 오랜만인데요. 아, 진짜 오랜만이죠. 뭐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 이거 그거잖아요. 속도 앞뒤를 기어잖아요. 맞아요. 제키님, 이 기어를 연결하면은 기어가 어디까지 빨라질 수 있다고 보세요? 베어링이 그 돌아갈 수 있는 수준까지요. 베어링이 돌아가는 수준. 베어링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요. 이제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빨라지죠. 오. 제키님이 생각하는 기어의 매력은 뭔가요? 기어의 매력이요? 사실 감성이죠. 기어 쓰면은 소리도 심하지, 진동도 심하지, 기어 갈리지 좋을 게 하나도 없긴 하거든요. 근데 감성이죠. 아까 제키님도 말했지만 기어가 진짜 약간 공돌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감성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기어를 한번 재밌게 가져오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난 시간 많이 끝날 리가 없지. 잠깐만. 아빠, 사이즈 안 맞잖아요. 사이즈 안 맞다고요? 넣어봐요. 중국산이라 그런가? 뭐가 안 맞지? 열 때문에 팽창했나? 열 때문에 뭐가 그만큼 팽창해. 똑같은 6파인데? 6! 6이잖아. 6인데? 너 중국산이 뭐가 이상하구나. 이거 규격품인데 규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와, 오 쉣. 가능합니다. 제가 조감도 있거든요. 약간 그 NPC처럼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나오시네요. 이게 6mm여도 G7 공차냐 H7 공차냐에 따라서 이제 공차 치수가 다르거든요. 중국은 그런 거 안 맞추고 사실 아주 너무합니다. 아, 어쩐지 이거 엄청 작거든요, 이거. 아. 어, 이거 왜 안 들어가냐? 오, 뭐야 이게? 그냥 손으로 돌려봐도. 네. 보세요. 아우, 아파.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오! 오, 갑자기 확 빨라지죠. 다섯 개 꽂고 손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빨라져요. 이론상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겠네요. 와. 어쨌든 지금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Let's go! Let's go! 오케이.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1. 오. 2. 오. 대라. 자, 전압을 높여 볼게요. 그렇죠. 힘이 약하니까. 그렇죠. 힘 세게 해서. 아. 아. 많은 힘이 필요. 와우. 와우. 오늘 또 도전하는 나무님. 맞습니다. 지난번에 조립이 좀 잘 안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건 다 고치셨나요? 진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지금 다 뽑아가지고 했었거든요. 아니, 네.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네.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네, 공차가 원본의 99.49%짜리 하나는 98.몇%짜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뽑아서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야, 그래서 엄청 정밀한 장치네요, 나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최적값의 기어들을 뽑아냈는데 테스트 도중에 이게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모터거든요. 네. 대략 이 친구가 30kg의 힘을 낼 수 있어요. 엄청 센 모터네요. 네, 이것도 엄청 센 모터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기어 이빨이 나갔어요. 이빨이 나갔다고요? 네네네. 어디에요?
톱니가 하나 없죠. 그러네요. 지금 한 칸 네. 비었네요. 맞죠. 그리고 여기도 다 부서졌고. 네. 아니, 모터 자체가 이 힘을 못 버텨서 안에서 부서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다 금속 기어인데 네. 이것도 버티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부서질 정도면 대박이다. 진짜... 보통 안 돌면 안 돌았지 이게 부서지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모터가 사망을 했고 홀리. 이거는 웜기어드 모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유성기어 모터를 구매했습니다. 유성? 플래네트리. 유성기어가 플래네트리 기어라고 하거든요. 플래닛이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썬기어가 있고 주변에 행성기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웜기어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겁나 짱짱 센 모터라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 이 친구는 원래 이 파워 서플라이로 작동을 했었는데 그쵸? 이 친구는 5A, 전류가 5A까지밖에 못 먹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기본 전류가 5A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고 최고 전류가 막 20A, 30A까지 먹는 괴물 같은 친구입니다. 엄청 고출력 모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와우. 이 친구의 토크는 최대 토크가 214kg. 그러면 이 기존의 이 죽은 모터에 비하면은 약 그쵸. 7배 정도 더 센 네, 거네요. 맞습니다. 7배 와우. 정도 강력한 어마어마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모터가 고장 나진 않고 기어가 부서지는 일은 있을 거예요. 오. 그 정도로 강력한 친구입니다. 그러면 기어가 제대로 설계됐고 정밀하게 네. 가공이 됐다면은 맞습니다. 적하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오. 드디어. 이번엔 되겠지. 이제 금속으로 만든 눈 깜빡 기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모터 출력도 굉장히 높였고요. 맞습니다. 과연 이제... 이번에 될 것인지. 네.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해봤습니다. 3, 2, 1. 이거 근데 아니 지금 이게 박살이 난 거예요? 네. 부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축이 날아갔어요? 네, 축이 뽑혀서 날아갔어요. 와, 그 정도로 세구나. 우와. 근데 그 전까지 계속 됐어요. 네, 맞죠. 계속 됐어요. 네. 오, 대박. 지금 속도는 어땠나요? 속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아, 빨랐어요? 네. 금속으로 기어를 만들고 강력한 힘의 모터로 돌렸더니 성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우리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네. 한번 이 현상을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우리가. 알겠습니다. 와우, 고생하셨습니다. 오, 됐어. 모든 기어가 다 똑같이 한 바퀴씩 돌아요. 맞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는 첫 번째 기어를 그저 일정한 속도로 돌릴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기어는 더 빨라지고 그 다음 기어는 더 빨라지고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맞아요. 도는 건 똑같이 한 바퀴를 돌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뭔가 신기하거든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이 현상에 대한 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세워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걸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해야지 생각했는데 이게 움직이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해당 프레임마다 이 각도에 대한 데이터는 있다는 거죠. 각 프레임에 각 시간대에 네. 관찰되는 결과값은 있잖아요. 맞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을 시킨 겁니다. 머신러닝. 일단 돌려보니까 돌아가네? 그럼 그 돌아가는 값들을 모아보면 규칙이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게 함수이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기반으로 해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짜잔 이것입니다. 기어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속도가 나왔는데 첫 번째 기어는 이렇게 속도가 거의 일정하고 두 번째는 조금 빠르다가 이렇게 천천히 줄여지고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확 치솟았다가 내려가고 네 번째는 이렇게 확 네, 올라갑니다. 이게 어디까지 빨라지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MATLAB에 기계학습을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이 기어가
그러니까 개수가 늘어날수록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대 값으로. 우리가 입력한 값은 네 번째 기어까지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패턴을 함수화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16개의 각속도가 나왔습니다. 오, 이렇게. 숫자가 미친 듯이 하거든요. 16번 같은 경우에 20, 100, 1000만, 10만, 100만, 320만 도. 맞아요. 1초에 320만 도. 최고속도 기준입니다. 최고속도 기준. 이제 선속도를 구해볼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반지름을 알고 각도를 알면은 끝점에 있는 맞아요.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속도. 네. 그래서 첫 번째 기어의 선속도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0.00691m sec가 나오게 됩니다. 기어의 맨 끝에서 누군가 매달려서 스피드건으로 속도를 잰다면은 0.0691m/sec가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시속으로는 얼마예요? 시속으로요? 0.2km 엄청 느리죠. 겁나 느리네 진짜. 그렇죠. 네. 정도면 달팽이 속도 아닌가? 달팽이보다 빠르네요. 오달팽이. 오달팽이. 그래서 각속도가 있으니 선속도까지 주르르 나오죠. 오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지는데요? 보시면 네 이게 아 이걸 또 그래프 하셨군요. 이렇게 속도가 늘려있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이 있는데 네. 이게 음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험으로 음속 돌파하는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소닉 붐 왜 안 일어나요? 현실이었기 때문이죠. 아. 마찰력 뭐 여러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 실제에서는 이렇게까지 음속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진짜 완벽한 조건에서는 이렇게 음속을 돌파할 겁니다. 와 무시무시한 장치를 만들고 있었네요. 이제 음속을 돌파했으면 끝판왕 속도가 있죠. 설마 광속을 돌파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광속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빛의 오. 속도. 빛의 속도를 넘으려면 계산해봤더니 기어가 단 34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공간이 왜곡되는 건가요? 네. 그 위에 타고 있으면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속도가 천천히 가거나 그럴까요? 이 그래프를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렸으니까 네. 이 컴퓨터는 이 함수가 뭔지 알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오. 1.919 그리고 2의 X승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2배, 4배, 8배, 16배 이렇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보니까 2의 N승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거죠. 오 대박이다. 네. 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배씩 최고 속도가 늘어나고 있어. 너무 신기한 게 이거를 우리가 뭐 수학적인 증명이나 계산의 논리를 통해서 구해낸 게 아니라 실험적인 결과값을 가지고서 네. 비납적으로 맞습니다. 도출해낸 함수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계속 2배라고 나온 것도 신기해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머신러닝이군요. 맞아요. 뭔가 세상이 바뀐 느낌인데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걸 몰라도 몇 가지 값을 입력하고 압도적인 맞아요. 데이터로 입력을 해버리면 이렇게 방정식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요즘 인공지능이 다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인공지능이 추론을 해서 지능이 생기는 거죠. 수학적인 근거는 우리가 알지 그렇죠. 못했지만 이거 구해야 된다. 나훈님 요 데이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당연히 가능하죠. 우리가 요 데이터를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이 기어가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수학적으로 정확한 함수로 표현해낼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제보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비납적으로 도출해낸 함수와 여적적으로 도출해낸 함수가 얼마나 유사할지. 오, 진짜.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물리학자 분들이나 네. 수학자 분들이 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결과값을 가지고 했는데 안될과학 보고 계시죠? 진짜 이거를 알아냈을 때는 그 희열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진짜. 이걸 어떻게 설계해서 이걸 찾아내지? 아,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는. 이거 봤을 때 그냥 신기하다. 네. 오, 진짜 빨리 돌아가네. 네. 우와, 기어가 신기하게 생겼네. 였는데 이걸 이렇게 현상을 분석을 해보고 수식화해보고 그래프로 표현해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딱 이게 2의 제곱으로 올라가는 것도 너무 신기한 현상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빨라지다가 빛의 속도까지 간다는 거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나훈님, 네. 우리가 어디까지 빨라질 수 있는지 한번. 아, 제가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와우! 짜잔! 와우! 확장판이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16번 기어 잘 돌아가는지 일단 먼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돌려 볼게요. 3, 2, 1. 여전히 강력한데요? 혹시 몰라서 보호장 가져올게요. 네, 좋습니다. 다음 단계 17번 기어를 성공하게 되면은 3774m/sec로 돌게 되는 겁니다. 음속의 12배 정도 되네요. 와. 신중하게. 만약에 이빨이 틀리면 대참사 나거든요. 아, 안 돼요. 조금이라도 공차가 안 맞으면 헛돌거나 너무 꽉 물리거나 이제 이론상 음속의 12배 갑니다.
가보겠습니다. 초보! 초보! 음성 1등 배송곡. 오 깜짝이야. 이러다가 진짜 블랙홀 가겠는데요? 잠깐만요. 18번째. 우와. 7,462. 가보겠습니다. 3, 2, 1. 와 진짜 이 소리가 19번인데 이제 15,000m 퍼펙트 소리가 와 이게 가보겠습니다. 넴 3, 2, 1. 우와 정적인데요? 그니까요. 자 다음 거 오케이 20 들어가주세요. 잘 안 들어갈 때는 WD 3만 미터 퍼세크 도전 갑니다. 우와 3만 미터 퍼세크 가보겠습니다. 3, 2, 1. 아! 아 어디가 어디 문제 생긴 거죠? 아 안 돼 안 돼 힘 부족한 거예요? 잠깐만요. 모터에서 그냥 불 끝났는데요? 네. 스파크 튀었는데요? 죽은 거예요? 네. 역시 이게 어쨌든 지수적으로 속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담이 하나를 더할 때마다 늘어났었기 때문에 모터의 네. 부하가 또 엄청나게 네. 걸리겠죠? 엄청나게 걸리죠. 와. 빛의 속도 갈 뻔했는데 아 블랙홀 가는 줄 알고 짐싸고 있었네. 아깝다. 아무래도 현실에서는 진짜 마찰력, 공차, 베어링조차도 제가 이것도 중국산을 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부하가 걸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나선형 기어, 눈 깜빡 기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직접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현황 분석도 해봤는데 아마 저희가 놓친 부분이나 설명이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혹시 이 현상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댓글로 그런 의견들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토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실험했는 데이터를 공유를 드릴게요.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은 저희가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이 현상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가 감사드리겠습니다. 뭘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어를 선물로 드릴까요? 오 괜찮은데요? 아 좋습니다. 이 현상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선물로 저희가 만든 눈 깜빡 기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수학을 하려니까 수학, 물리, 역학 뭐 이런 것들을 하려니까 머리에서 쥐가 나더라고요. 약간 되게 어려운 과제 푸는 느낌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아 진짜 원래 이게 한 3시간 정도 생각한 프로젝트였는데 사실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 단순한 호기심을 시작했는데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저희의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고 싶은 재밌는 주제 있으면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했던 실험에 대해서 보충하고 싶거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킥바!